이거는 반도 아니고 3분의 1도 아니고 아 5분의 1이니까. 그냥 다른 모드의 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뭔가 여태까지 써왔던 가사의 결과 다른 가사의 가사들을 쓰고 이제 그거를 뭔가 비교해 보시면서 아, 뭔가 이런 생각의 변화가 있었구나. 이렇게 바뀐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바뀐 걸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비밀입니다. 앞으로도. 근데 이런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뭔가 정말 의미 없이 그 제가 지향하는 멋에 대해서 쓴 노래들도 있잖아요. 뭐 크리스찬 디올이라든지 뭐 그런 노래들. 네, 디올이 대표적이죠. 그런 노래들이 이제 저의 순수함이라고 보면 돼요. 사람들이 볼땐 이제 정말 힙합을 사랑하시고 저의 강한 뭔가 래핑을 좋아하시고 저의 가사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얘가 이제 래퍼가 아닌 건가? 뭔가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뭔가 이제 이런 말 하기 되게 조심스럽지만 말을 해볼게요. 오늘은 이제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닌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뭔가 구린 모습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저는 그리 그럼으로써 뭔가 설득력이 있고 그렇기 위해서 이제 그한 가지의 이게 정말 앨범에서 많은 포인트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그죠? 아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죠. 그 이게 흐름이다 뭔가 이런 건 아니지만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뭐 너네가 변했다. 이거는 힙합이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한쪽 면은 어떻게 보면 구린 거예요. 근데 한쪽 면은 저의 순수함인 건데 그게 뭐냐? 이제 저는 처음에 18살 때 랩을 시작할 때 정말 래퍼란 직업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멋있는 거야, 래퍼가. 그래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래퍼가 됐고 랩을 하는 근데 지금 내가 멋있어 하는 거를 눈치 보면서 못하는 게 싫은 거죠. 근데 못하다가 이제 이번 앨범에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나의 멋이다. 그래서 이제 양쪽인 거죠. 어떻게 보면 구린 거, 어떻게 보면 나의 순... 뭔가 가사적인 키워드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정말 이게 정말 고통스럽고 머리 아픈 일이지만 정말 의도해서 가사를 쓰고 의도해서 가사를 지우고 뭔가
분들과 소통하면서 몇 달에 걸쳐서 제 앨범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조금 스포 아닌 스포들을 했던 것들이 끼워 맞춰지기 시작할 겁니다. 네, 뭔가 이게 그냥 앨범이 나왔을 때 그냥 빡 나오고 나서 설명하는 게 멋있을 수 있겠지만 같이 만들어 가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저도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뭔가 이런 앨범 만들고 있다 하면서, 왜냐면은 처음에 의도했던 거와 다르게 바뀐 트랙들도 있고 다르게 바뀐 네, 그냥 정말 앨범에서 욕을 많이 빼고 있어요. 약간 뭐 써지지도 않는데 화가 안 나서. 네, 많이. 네, 많이 없어요. 앨범이 씹고 안 걸릴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자극적인 주제의 노래들이 없거든요. 노래 살짝 틀어놓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 잠깐만 담배 필게요. 작업했을 때 느낌이. 잠시만요. 이게 계속 저전력 모드라서 이상하게 켜지네. 네, 여러분 정말 씻고 걸릴만한 건 없어요. 이게 나의 멋이다는 맞는데 이게 멋이야라고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맞아요. 욕하는 사람보다 응원해서 주시는 분들이 많은 거를 내가 못 느끼고 있었다는 거를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아는지 눈에 보이지만 깨닫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한 일주일 됐나? 네, 맞아요. 그냥 아니, 그리고 그냥 제가 제 멜론도 좀 스트리밍을 해봤어요. 이렇게 쭉 뭔가 참여했던 노래들이나 이런 것들도. 근데 재미가 없는 거야.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그냥
뭔가 듣기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뭐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제가 말을 좀 못해요. 맞아요. 진짜 많이 배워요. 회사 상대한테. 콜드베이 형한테도 정말 많이 배웠고, 시도 형한테도 많이 배웠고. Like 네, 비트 메일로 보내주시면 다 듣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루블리는 들어온 거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그 처음에 그건 있었어요. 그 라비 형이 혹시나 그 초반에 뭐 형이 저는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물어봐요. 뭔가 저도 크루를 이끌고 있고, 네, 그냥 그렇게 막 엄청 빡세게 살거든요, 라비 형이. 뭔가 촬영하고 뭐 피곤할 텐데 와서 녹음도 하고 조금 자고 일어나서 또 촬영하고 자고 막 이걸 계속해요.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저희까지 생기니까 어떻게 저게 되지? 저 사람인가 싶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정말 나쁜 사람은 없거든요. 래퍼들 진짜 정말 다 착해요. 쇼에 나오신 분들도 그렇고. 정말 뭐 그냥 다 착해요. 그냥 존경하고 다 각자만의 그런 가치관이나 살아왔고 생각하는 저좀 있으면 이제 좀 일이 있어가지고 잠을 오늘은 안잘것 같고. 아, 제가 주명 이따 전화할게요, 형. 저희 사촌 형이에요. 와 있네요. 정말 연락 달라 그랬는데 안 주시네. 네, 콜드브루를 시켰어요. 캐모마일이랑 콜드브루를.
뭐라 해야 되지? 일단 어차피 아 지금 그 그만두고 싶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노래들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제가 들었을 때 좋은 노래들을 만들고 싶어요. 고이랑 아는 사이냐고요? 같은 크루인데요? 저의 제 동생입니다. 뭐지? 여기 보면 12월 7일 오? 왜요?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세요? 언제나 하냐고요? 아, 저, 옆 동네 친구 있는데, 저기 어디지? 가산? 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안 일어나네요. 어떤 비트를 좋아하냐고요? 전 뭐 저 좀 오래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다음에 진성이 고이 그 다음에 이제 칸이란 친구가 있어요. 준영이라고 인스타를 보다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연락을 했어요. 너무 멋있다고. 그러고 보고 제가 이제 저희 애들한테 아 우리 크루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된다. 얘 진짜 멋있다. 얘 진짜로 무조건 우리랑 어울린다. 난 얘랑 같이 하고 싶다 했는데 애들이 처음에 너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니까 왜냐면 저희 크루가 만장일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무슨 일을 하든, 뭐 밥을 먹든, 뭐 크루 멤버가 들어오든, 뭐 나가는 일은 없으니까, 뭐, 뭘 하든 아무튼, 모두가 동의하지 않으면,
영상 디렉팅을 우리 그룹 자체 내에서도 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자. 근데 그때 애들이 다 오케이 해서 지원이가 저희 그룹에 들어오게 됐고, 저희 그룹은 현재 6명입니다. 저, 로안, 재경, 진성, 준영, 지원. 여기 보면 이제 순서대로 있죠. 이게 저희 크루, 너리폴라이프랑 크루고요. 재경이, 로안이, 진성이, 준영이, 지원이 생. 친구들을 대표해서 그룹을 리더하고 있다는 게 정말 영광이고. 왜냐면 이제 에피텐드라는 친구는 저의 탑5 래퍼예요. 네, 저의 진짜 제가 꼽는 탑5 래퍼 에피텐드입니다. 루아니가 먼저 성공을 했고, 엄청 이제 저희들을 많이 챙겨줬어요. 사소한 거라도, 뭐 자기 거뭐살 때, 뭐 필요한 거 있냐고 그러고, 막 사다 주고, 막 리더가 해야 되는 뭔가 그런 것들이나, 이제 형무를 그 당시 때 저희를 뭔가 저버렸어도 저희는 할 말이 없고 뭘할 그게 없었는데, 물론 뭘 하면 안 되고 원망할 생각도 없었지만, 그러지 않고 뭔가 저희를 지켜줬다는 게 너무 고맙고, 정말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루안이도. 정말 멋진 동생이고 멋진 영향이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성이도 그렇고, 진성이는 뭔가 제가 용기를 갖게 해준 사람이고, 준영이나 재경이는 저한테 매번 초심을 잃지 않게 욕을 해주고, 지원이는 위로를 해주고, 뭔가 제가 제일 바보예요, 그루에서. 애들은 참 어른스러워요.
내가 뭔가 형들이랑 추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막 물론 다 기억은 못하지만 짧게 짧게 남아 있어요. 엄청 강한 기억이라서 그런지. 네, 뭐 1년에 한두 개씩 처음 온 날은 정말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뭔가 23살이 됐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이제 20대 중반인 거잖아. 좀더 책임감이 있지. 하고 싶습니다. 엄마 차 너무 오래 탔어. 어차피 저는 면허도 없어가지고 차를 사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 엄마 차막 오래 탔는데 제가 먼저 차 좋은 거 타는 거보다 엄마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저는 엄마랑 커플차를 타는 게 소원이거든요. 저의 드림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를 이번 연휴 말에 엄마한테 사줄 거예요. 돈을 모으고 있고 꼭 이뤄낼 거예요. 이거 엄마한테 사주고 또 벌어서 또 하나 사고 그래야죠. 네.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엄마 사주고 전 모아놓고 군대 갔다 와서 잘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허도 따고 네 엄마 사주고 싶습니다. 리얼 플렉
거기 유기견 보호센터 가기로 했는데 그것도 하고 싶고 빨리. 그쵸, 시작이 부모님의 사람들도 많죠. 제 시작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고 항상 부모님이죠. 맞아요. 키우고 싶어요, 보더콜리를. 칠린 호미더 세이비어가 만들어진 계기. 모르시는 분들 많으려나? 여러분, 이거 설명해 드릴까요? 지는 분들이 계신데 칠호 비더 세이비어예요. 비더. 근데 이제 칠리 노미더 세이비어라는 세이비어라는 단어를 접하고 뭔가 이제 사용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가 랩을 하고 뭔가 서울에 오고 막 점점 뭔가 래퍼로서의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이제 가사적인 그런 것들을 다 토대로 봤을 때 정말 몇 명 계시고 그 다음에 오베르라는 형님 계시고 네, 그냥 뭔가 몇 명 안 계셨는데 그냥 그거였던 거예요. 포항에는 이제 같은 경상도인 뭔가 대구나 부산에는 힙합 씬이 있고 힙합 공연장이 존재하는데 할 데가 없고 이래서 서울에 온 건데 그냥 그거 같아요. 이제 저도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시작을 했는데 힙합이란 거 자체를 뭔가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어렵다 힘들다는 것도 알고 모든 일이 힘들지만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새로 해본 일이고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직업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뭔가 DM이나 이제 이런 거 메일 같은 걸로, 메일은 잘 보지 못하지만 DM 같은 걸로 이제 막 들어달라고 하면 포항 친구들은 무조건 다 보거든요. 정말 페이 없이 피처링 해줄 생각도 있고, 물론 곡이 좋다면 정말 도와줄 생각도 있고. 네, 저 옆 동네 사는 친구가 포항 처음에 제 레슨생이었거든요. 포항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왔는데 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그냥 엄청 유명해지면, 누군가 제가 나플라 형이나 루피 형을 멋있어해서 보고 시작을 했듯이, 단지 그만으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도 있고, 그냥 공연장도 만들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엄청 오글거리긴 하는데, 그래서 포항의 구세주 그런 느낌으로 세이비어라는 가사를 쓰기 시작했고, 비더 세이비어라는 가사 그 시그니처를 작년까지 쓰다가 이번에 세이비어로 바꿨잖아. 비더 세이비어는 왜냐면 아직 제가 그 정도의 기량이 못 되고 품이 못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세이비어로 바꾼 이유는 그 정도의 품이 되기 때문에가 아니고, 딱 바꾸기 직전의 시기에 제가 많이 약해졌더라고요. 이렇게 하기로 했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아이고, 세이비어라는 자부심을 갖고 뭔가 계속 해나가자 라는 의미로 세이비어라는 시그니처로 바꿨죠. 그런 의미입니다. 칠린 홈이 더 세이비어는 한국 힙합의 구세주 이런 게 아니에요. 한국 힙합의 구세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분들이 많고, 제가 감히 그 칭호를 쓸 수 없고. 사투리요? 그 블루베리 스무디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심하게 쓰는 편이 아니고 묻어 있어가지고. 기어 이거 숨을 살 때 세령이랑 가서 들어갔다.
딱 5분만 더 하고 끌까요, 우리? 딱 5분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저 붕어빵을 안 좋아해요. 퍽퍽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부먹 찍먹? 저 처먹이요, 처먹. 그냥 먹어요. 그냥 뭐 찌먹이도 부먹이도 그냥 안 신경 써요. 아, 민초도 그냥 있으면 먹고 안 있으면 안 먹어요. 싱잉을 듣고 싶네요. 이거 듣고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언니. 아 진짜 전화 문자 미치겠네.
녹음 다시 해볼게요. 사클에 없는 거. 여러분 오늘도 너무 감사한 하루였습니다.